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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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먹방 장수 좌 선생 개봉 막두.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오로지 하나일 뿐. 왕좌의 자리를 뺏길 순 없다. 덤벼라! 장수의 중복 대비법을 알려드리리다.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는데 저기 바로 옆에 배들이 그냥 잔뜩 있고요. 바로 옆에는 수협 어판장이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옆에 그냥 걸어가서 그냥 장어 가지고 그냥 생선 가지고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반찬 만들고 그냥 국 끓이고 그냥 요리 만들어서 그냥 손님들한테 준다. 그냥 그런 집. 기운 쭉쭉 빠지는 분들에게 처방해드립니다. 단백질 가득한 풍장어가 기운을 꽉꽉 채워준다고요. 장어 구이라고 지금 메뉴판에는 돼 있는데요. 이 근처에는 장어 구이를 이렇게 한 번 다 튀깁니다. 맛깔난 그 양념으로 매콤달콤한 달달한 그런 양념으로 위에 싹 한번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냥 밥도둑이야. 그냥 밥도둑. 흰쌀밥 위에 풍장어 올리고 파채까지 올려줘요. 완성! 올라간다! 올라간다! 체력이 올라간다! 이 근처에는 이 메뉴를 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이 메뉴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 괜찮다. 자 선생님 너무 고맙다. 먹음직스러운 쌈 빼놓고 가면 섭섭합니다. 정말 장어 요리는 대신 안 해. 구이를 먹었으니 이제 탕을 먹을 차례. 자, 준비하시고 드세요. 탕, 탕, 탕. 우와. 와, 붕장어 듬뿍. 자,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밥을 말아야지. 야, 굉장히 이게 연하니까 뼈 걱정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탄수화물의 민족, 일어나라. 역시 국물에는 밥이죠. 말 시키지 마. 큰 바다 앞을 다녀왔으니 초록초록 숲으로 가볼까요? 정말 여기는 한림에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정말 역대 대통령님, 김구 선생님부터 다 왔다 가신, 전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식당입니다. 다이어터들 집중! 살찔까 보양식도 못 드시고 계신다면 전복 돌솥밥 어떠신가요? 이게 단호박도 있고 뭐 밤도 있고 고구마인가? 고구마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간이 그냥 자동으로 다 되어 있겠어요 그냥. 오. 뜨거운 거 제일 잘 먹어 내가. 뜨거운 거 있음. 고구마랑 그 단호박이 달달하니 이게 굉장히 감칠맛을 돋궈주면서 이게 굉장히 안에서 찰지게 밥과 모든 재료를 딱딱 뭉쳐주네요. 오. 그리고 여기에 그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건 백년 초김치. 그 선인장 열매 있잖아요. 선인장 열매, 선인장 열매로 이 끈적끈적한 이 점도 보이세요? 와, 이 노란 거 보이세요? 이건 감귤 김치입니다. 감귤. 와, 색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감귤 김치에 백년 초 김치까지. 와,
와. 완전 건강 식단이네. 와. 보양식 특집이라고 섭외한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보양식 특집하면 꼭 나와야 할 그 음식, 국민 보양식 삼계탕입니다. 수저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예. 삼계탕에 전복이 세 마리가 이렇게 칵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게. 싱싱해, 싱싱해. 자, 저는 이 삼계탕을 먹을 때 이렇게 뭐 다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먹어요. 삼계탕은 너무 이렇게 푹 잘 삶아져서 응?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해도 응? 뼈가 다 발골돼. 이거 봐.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젓가락을 살살살살 했는데도 이렇게 다 발골되잖아요. 엄마가 끓여준 닭죽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먹지. 여전히 나는 보양식이 고프다. 전복도 먹었고 닭도 먹었고 장어도 먹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고기. 제주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양식 접착뼈국.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그 맛 느껴봅시다. 여러분, 접착뼈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접착뼈가 어느 부위일까요? 돼지 앞다리뼈와 갈비뼈 사이 부위랍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뼈를 뜯어야죠. 뼈 뜯는 자, 먹는 자, 기력 보충하는 자, 모두 한 사람. It's me. 돼지 사골과 돼지 목뼈를 푹 우려서 나온 이 국물. 여러분, 이게 왜 접착뼈국인 줄 알겠어요? 지금 입술이 붙어버렸어. 제가 정말 평생, 한평생 이 한림에 살았지만 이렇게 보양 음식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와, 올 여름 저 땀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아요. 흘리나? 체력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올여름 모두 건강하게 나세요.